골프 홈트인데요.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가 덤비지 않고 하체를 밀어서 오는 느낌의 연습 방법을 통해서 홈트레이닝을 할 건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주시고 가슴 앞에 손을 크로스하시고요. 백스윙 하듯이 이 상체를 쭉 숙여서 축을 유지해서 가줍니다. 기울어진 피봇을 유지하고 그대로 오른 다리가 일자로 옆으로 밀어내서 오고 밀어내서 오고 이 오른쪽 땅을 밀어내면서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백스윙, 다운스윙, 다운스윙,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.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오른쪽에서 상체가 덤비지 않고 다리를 푸시 해서 이 오른쪽 다리가 땅을 밀어내는 힘과 왼쪽 다리에서 버텨주는 힘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. 이거 한 30개 정도만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안녕! 오른쪽으로 돌아? 아니 백스윙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백스윙? 백스윙? 그러고 가 걸어. 아니 그냥 상체가 우측으로 걸어. 다시 아니 백스윙. 자 백스윙 하고 그거 오른쪽으로 돈 상체 유지하고 다리만 걸어. 몰라. 이거 안 좋은 걸로 써야겠다.